본인이 좋아하는 작곡가 그리고 연주가가 있으면 작곡가 근데 너무 많아요 사실 브람스도 정말 좋아하고 저는 모차르트도 너무 좋아하고 작년에 베이토벤 250주년 해였잖아요 그때도 이제 베이토벤을 제가 전에도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 전곡 발렌소나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이제 공부를 더 많이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베이토벤 그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좋아하고 존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분은 꼽기가 어렵네요. 바흐도 너무 좋고 연주가도 근데 많아요, 사실 연주가도 많은데 퍼셀 학교 설립자님께서 설립자인 로즈메리 라프포트께서 제게 제 연주가 꼭 닮았다고 한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 하세드라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인데 그분 연주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소리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소리 들었을 때 질감이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벨벳한 그런 질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벨벳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벨벳인데 부드럽게 느껴질 듯한데 벨벳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가슴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게 느껴져서 네, 그때부터 그분의 팬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좀 아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시벨리스 했을 때가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로 아 그 연주가 너무 좋았다 하는 연주들은 이제 물론 그 청중의 반응에 의해서도 알지만 제 자신이 그 연주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그 무대에 대한 그 무대에서 제가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흐린 연주들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연주는 제가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와 어떤 하모니를 이루었는지 그 느낌 자체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연주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로 봐서는 정말 완벽하게 몰입해서 했던 연주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연주를 한번 꼽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주든 뭐 녹음이든 계획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계획 계획된 게 별로 없어서 큰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너무 귀한 선물 안에 있는 값진 것들을 다 이렇게 열어서 많은 분들께 쉐어하고 보여드리고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저는 이게 아티스트랑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늘 물어보는 질문이 꼭 하나 있어요. 자기랑 본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수지 씨가 생각하는 바이올린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이올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동요부터 시작해서 오페라도 너무 좋아했고 마리아 칼라스라는 가수분이 저와의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제가 가요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너무너무 이제 좋은 아티스트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하는데 제 자신은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근데 정말 제 목소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혼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바이올린이 그러면서도 저의 소울메이트 그리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줬던 친구 네, 저의 영원한 동반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카메라 오프.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계세요. 사진만 몇 장 찍을게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1년 반 정도 생각했어요, 치료 기간을. 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길기는 하지만, 근데 그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연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부모님들도 돕고 뭐 환경일, 통역도 하고 화장품일까지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흥미를 느꼈고 했는데 이제 그 치료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계속 길어지면서 그리고 너무 좋은 연주 기회들이 들어오는데 그 기회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씩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 예전에 안드레 시프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했던 그 실황 CD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악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당연하게 된 연주 생활, 음악인의 생활이 사실은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건지, 얼마나 복된 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연주 생활하고 음악 생활뿐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거,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들, 우리가 그냥 뭐숨 쉬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데, 좀 감사함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감사부터 다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한 그 치료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 일이 겹쳐서 좀 굉장히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처가 났을 때 그 밑에 새살이 돋는 그런 뭔가 필사적인 생명력 그런 것도 좀 있어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를 되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들의 응원 덕분에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제 악기 빌려주신 귀한 슬라이드 빌려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좋은 악기는 사실 이제 계속 누군가 연주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악기를 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제 옆에 계속 있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이랑 응원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픔?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저를 마일린 곁으로 다시 보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데 사실은 가족들 힘도 굉장히 컸었더라고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가족들도, 가족들의 지지와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 신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여태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의 제 계획으로 된 일이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추후에 다시 이 시기를 돌이켜 생각을 할 때 분명 나한테 필요한 시기였을 거고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제 인생의 디자이너께 너무 힘들지만 그냥 맡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본인하고 제일 가까이 근접해서 붙들린 게 물론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지만 어머님인데 지지가 생각하는 어머님은 어떤 분일까요? 계셔도 좋으니까 가운나가 뭐죠? 저는 뭐라고 다 커피 정원 네, 네.
가드너를 생각을 한 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너무 자유로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한 번도 푸시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엄마께서도 바이올리니스트셨는데 사실 음악을 시작하셨을 때 본인의 의지로 시작을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그걸 원하셔서 하게 됐는데 어느새 엄마 인생에 음악이 굉장히 깊게 스며들었다는 거를 당신이 모르시고 계셨대요. 근데 정말 그 선택을 할수 있을 때 음악을 정말 그만두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 그 선택의 길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건지를 아셔서 그게 너무 너무 안타까우셨대요. 그래서 딸인 저는 제가 원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고 음악으로 인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리고 저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관심사를 아마 다른 부모님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엄마는 항상 지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지지는 저희 아빠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근데 정원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지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제가 스스로 그 정원을 가꾸고 또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가족분들 그리고 특히 엄마께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